승객 여러분 중에 버그 파이터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어? 승객 여러분 중에 버그 파이터 하신 분 안 계십니까? 대호용! 아이 귀찮다 그냥 내버려둬 짜장면 저기 승객 여러분 중에 내가 얘기해볼게 택실장님 승객 여러분 중에 세계 최강의 버그파이터 되신 분 안 계십니까? 네? 세계 최강의 버그파이터 되신 분 안 계십니까? 아빠 무슨 일이세요? 너도 이 비행기 탔구나 아는 얼굴이 꽤 있네 어라 중간 삼형제까지 가게 일은 어쩌고 왔어요? 아이 참 우연이네요 챈드레님 저쪽에 조니도 보이는데? 어? 이 항공사는 기내식 메뉴를 좀 바꾸는 게 좋겠어 확실히 말해두는데 최강의 파이터는 나예요 오,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 왜 말을 안 해요? 추락하는 비행기를 구하라 그런데 갑자기 세계 최강의 버그파이터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이봐 형씨 이 조니님이 누군지 알고 멋대로 나서는 건데 이름 없는 파이터 주제에 잘난 척은 아니 이 사람이 대장님께 무슨 신뢰의 말이야 대장? 너희들 도대체 누구야? 야! 나는 지하 버그 세계 빅뱅 조직의 대장 다크맨이다 그리고 난 빅뱅 조직의 넘버 2 버그의 유령 진이다 아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쟁쟁한 버그 파이터들이 한 비행기에 타다니 거참 별일이군요 이봐 당신 버그 파이터도 아니면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란 말이야 한눈에 봐도 평범한 회사원 같은데 아 그렇게 보였다면 유감이군요 이렇게 하면 조금은 파이터처럼 보이겠지? 파이터 X 가면 벗으면 그런 얼굴이었어요? 왜 불만 있냐?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아는 사이 아냐? 둘 중 누가 더 강한지 전에 한번 겨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참 가면을 쓸 거면 처음부터 쓰고 나오지 왜 이리 와서 뒤뿌기야 가면 쓴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주는 항공사가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아하 말 한번 잘했군 반갑구만 말씀하신 대로 항공사의 규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누구요? 이 비행기 기장님이십니다 지금 비행기에 제2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뭐? 인조 곤충이 그 원인이죠 뭐라고요? 자 이쪽으로 이걸 보십시오 제2 엔진 내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인조 곤충이 침입했습니다 기장님 제2 엔진이 곧 멈출 것 같습니다 뭐? 야생 버그가 우연히 들어간 건지 누가 일부러 집어넣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저 버그를 없애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켜야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버그파이터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알겠어요 최강의 버그파이터인 저 임원호에게 맡겨주세요 잠깐만 최강의 실력이라면 이 존이다 아니 최강의 이름은 파이터 X일 것이다 우리 중화 사명제의 위력을 몰랐다간 아주 큰코 다치는 수가 있어 당수요 저도 있다고요 나라고 빠질 순 없죠 감히 이 다크맨 앞에서 서로 최강이라고 싸우다니 기가 막혀서 도저히 못 들어주겠군 우리 대장님이 제일 세다 저기 그렇다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겠군요 맞아요 겨뤄봐요 겁없이 덤비는 녀석은 혼나봐야 돼 잠깐 기다려보세요 지금은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해요? 자신 없는 녀석은 조용히 빠져있어 나도 버그파이터예요 이게 아닌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로 결정합시다 좋아 충전 섬에 자유 출전 순수 파워 대결 잠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시합 형식을 달리해야겠지 에어 충전 3회 스카이 하이 출전 에어 파워 대결이다 에어 충전? 스카이 하이 출전? 에어 파워 대결? 그건 좋지 마파두부 그렇게 해요 접수했어 오랜만에 그 규칙으로 써보는군
이제 잠깐만 있어봐요. 어쩌고 그게 다 뭔데? 뭘 어쩌란 건지 통 모르겠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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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라, 다크사이드 포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쏴, 웨스턴 파이어냐! 어둠의 힘을 보여주라, 나이트 페스티벌! 오랜만에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 시저킹? 요리 시저킹은 자이니스 럭키 헤비! 이게 뭐야? 싸워서 이겨야 할 버그는 멀쩡히 따로 있는데 어쩌자고 쓸데없이 자기네들끼리 엉겨붙어 이야단들이지? 누가 말르겠어? 버그 파이터들이란 원래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야. 원래 이렇다고? 완전히 졌어요. 잠깐 방심한 사이에 진정 셋이 뭉치는 데는 당할 수가 없군. 우리 실력을 똑똑히 알았겠지. 하늘의 뜻, 땅의 이치, 인간의 마음 셋을 합한 위력이다. 이제 뭘 좀 알겠냐? 수천 년을 이어온 중화유리의 힘이 바로 이런 거야. 해물 누룽지탕. 그럼 이 중에서 최강의 버그파이터는 중화 삼형제로 결정된 겁니까? 연료 파이프를 통해서 엔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장님, 서둘러 주십시오. 제 2 엔진이 위험합니다. 아까운 시간만 버렸네. 출동! 반장님, 제트 회원이 국 공개! 좋았어! 제 엔진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아!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게! 알겠습니다! 뭘! 원장님! 자동 항법 장치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조정이 안 됐다! 이럴 수가! 이번엔 컴퓨터 조정실이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 인적 온충이잖아. 세상에, 저길 어떻게 들어갔지? 이대로 가다가 추락한다. 예정,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잠깐, 아무래도 이건 야생 버그가 우연히 침입해서 생긴 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시한폭탄 버그야. 누군가 이 비행기에 자동 폭발 버그를 장치했어. 시한폭탄 버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작동 스위치가 작동하지 결국엔 비행기 전체를 산산조각 내버리겠지. 자세히도 알고 있군. 원래 내 직업이 버그 설계자거든. 말하자면 이건 누군가가 교묘하게 만들어놓은 함정이란 뜻이군요. 내 생각엔 말이야, 제2 엔진의 버그를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시한폭탄 버그가 작동하게 되는 것 같아. 아까 그 버그는 단순히 비행기 엔진을 노린 게 아니라 이 비행기에 탄 버그 파이터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군. 말도 안 돼! 우리대로 끌어들여서 뭘 어쩌게 고추접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저 버그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그러면 모두가 위험해. 무슨 수를 써서든 저 버그를 막아야 한다. 비행기의 컴퓨터 조정실은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프로그램이 손상을 입어 모든 게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섬세한 작업이라면 마침 적당한 파이터와 버그가 있어요. 나 말하는 건가? 아니요, 형진이와 형진이의 버그 파트너 스피드 웨건 말이에요. 형진이는 평소에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인데다가 버그를 다룰 때도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움직이니까 시스템에 손상을 주지 않고 잘 해낼 거예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까 최강의 파이터를 가리는 대결에서 익숙하지 않은 규칙에 따라 억지로 싸우느라 모두들 기운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데? 이런 황당한 규칙은 처음이야. 정신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특히 저 녀석 상태가 제일 엉망인 것 같은데. 아, 어쩐지 평소보다 더 얌전하다 했더니 다 사정이 있었군요. 세상에! 기장님! 자동 항법 장치를 꺼. 전기 전자식 시스템도 끄고. 알겠습니다. 컴퓨터 조종실의 인조곤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버그 파이터들을 믿고 맡기는 수밖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켜서 승객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 여기는 에어버그 99편. 관제탑 응답하기 바란다. 잠깐. 시한폭탄 버그다. 어쩐지 얌전히 보내줄 것 같지가 않은데. 여기는 우리들에게 맡겨라. 삼선짝법. 나머지들은 어서 계속 가. 해물 볶음밥. 알겠다. 부탁드립니다. 미안해요. 위험해요. 여기도 잔뜩 있어. 장치 고장! 통합 시스템도 불안정합니다! 기장님! 컴퓨터 조정 시 그쪽 상황은 어떤가?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시스템이 망가져. 어서 서두르게! 알겠습니다. 시스템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서둘러주세요. 좋아! 히야! 갑시다! 안내 좀 해주시오. 네! 진! 여긴 자네와 조니에게 맡기겠네.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버그 기술자란 당신은 날 따라와.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아저씨. 아저씨라니. 아까 못 들었나? 다크맨 대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잖나. 웃기지마. 지금 이런 걸로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빨리 컴퓨터 조종실로 가야 한다고요. 모두 만피트까지 하강하라. 관제탑 응답하라. 여기는 에어버그 99편. 긴급 착륙을 허가해 주기 바란다. 틀렸어요. 문이 잠겨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 위에 환풍기 통로로 버그를 던져넣는 수밖에 없겠어. 이번 녀석들은 다른 것보다 센데 그래. 항공기 파괴용 버그니까 당연히 강하겠지. 아무래도 애 좀 먹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필살기를 써서 정면 승부로 나가보는 수밖에. 그건 안 돼요. 무턱대고 필살기를 썼다가 컴퓨터를 고장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게 뭐야. 만약 그러다가 컴퓨터에 오류가 생기면 그땐 정말 아무 희망이 없다고요. 통합 시스템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대로는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무슨 방법이요? 정확하게 맞춰야지. 안 돼요. 빅뱅 최후의 집중 폭격. 한여름 밤의 화려한 불꽃놀이. 통합 시스템 작동. 좋아. 비상 착륙 준비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기내 시한폭탄 버그는 모두 파괴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쪽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승객 중에 버그 파이터가 여러 명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었어요. 누가 아니래. 고도 3000피트 유도 전파를 잡았습니다. 좋아. 이제 착륙 기어를 넣게.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잘못하다간 비행기가 두둥강 나겠는데요. 다시 한번 기어를 넣어보게. 소용없습니다. 그러게. 함부로 필살기를 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럴 수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벌써 추락하고 말았어요. 기장님께 이렇게 전해주세요.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요. 원우야. 절대 여기서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요. 전세계 버그파이터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때까지 해보겠어요. 역시 원우는 용감해요. 젠드르님 훌륭하십니다. 에어버그 99편 진입각도가 너무 급하다. 반복한다. 진입각도가 너무 급하다. 고도를 높여라. 여기는 에어버그 99편 착륙 기어가 고장났다. 게다가 자동 조작 장치도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부터 동체 착륙을 시도해보겠다. 조종사 인생 20년, 그 경력 전부를 걸고서라도 동체 착륙을 성공시켜서 귀중한 승객들의 생명을 무사히 지키고야 말겠다. 먼저 배터 단단히 내십시오. 머리를 숙여서 충격을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대지석도 고도에 주의하라. 고도 4천, 3천, 2천. 충전 무제한 동시 출전. 충전 무제한 동시 출전. 고도 20피트 착륙. 고도 제로. 근데 이상합니다. 기체 충격이 전혀 없습니다. 기적이다. 동체 착륙인데도 이렇게 부드럽다니. 역시 난 천재적인 조종사야. 그 사람들 덕분이겠죠. 네? 겨우 버그 열한 대로 비행기 전체를 떠받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버그를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힘을 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드미턴! 버그에는 별 문제가 없군. 바닥 쪽에 부품만 좀 갈면 괜찮을 것 같아.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여분의 부품을 챙겨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저기 버그 파이터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오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저기 사실은 버그 파이터가 무슨 대단한 벼슬인 것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버그 파이터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니까. 그럼 또 보지. 고맙습니다. 저기 저 섬입니까? 역시 목적은 하나였군요. 너희들? 우리들도 있다고. 모두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군. 온갖 비겁한 행동으로 세상을 그려놓는 지하조직 데스패밀리. 저 섬이 바로 지하조직 데스패밀리의 비밀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저 녀석들을 그냥 두면 전세계 버그파이터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야. 보나마나 시한폭탄 버그도 저 녀석들 지실걸? 용서 못한다! 북경오리! 이런 조물에게 악당 집단은 나 다크맨이 이끄는 빅뱅 조직이 깨끗하게 해결해주마.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요! 그래야지. 버그를 빼앗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것도 말 안 듣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버그만 노린다지 아마. 그 많은 버그를 빼앗아다 도대체 어디다 쓸 생각이대?
그런데 왜 체내 버그는 가져가고 그런데? 어라? 원호야, 형진아, 너희들이 나서서 뭘 하겠다고 그래요? 인조건청 버그파이터 다음 이야기 아주머니 힘내세요. 불타는 엔진 출동!